청주 미연중, 가덕중, 문희중, 현도중학교가 10일 미연중학교에서 박장대소 농산촌 소규모 학교 연합축제를 가졌습니다. 노영임 청주 미연중학교장은 개막사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져달라며 오늘만큼은 경쟁이 아닌 화합의 자리로 즐겨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천지에 날아다니는 인종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커다란 종이 돼서, 인종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가 미원중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로 전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우리 집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렌드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겨내는 당장 상태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당장 친구들이 선배이고 친구이고 후배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청주 남부지역 4개 농산촌 소규모 학교 연합축제는 일부 체험부스 운영과 2부 공연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전 안전교육에 이은 청주 상당보건소와 흥덕보건소가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심폐소생술과 마약예방교육부스를 운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건호 청주 문희재학교 1학년 학생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선 안 되는 마약예방교육도 받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만약에 심정지가 걸렸으면은 저걸 배운 거를 통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마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많이 못 살 수도 있는데 마약을 안 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지향 청주 미연중학교 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로 연합축제를 통해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학교 때는 그냥 동네에서 하는 축제 이런 것만 했었는데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타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축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윤희 청주 미연중학교 음악교사는 농산촌 학교이다 보니 시내 아이들보다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이 모여 축제를 열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청주 남부에 작은 학교 4개의 교가 모여서 올해 이제 같이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내 쪽 아이들보다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들 4개 학교는 다음 날인 11일 청주 가덕중학교에서 함께 체육대회도 개최합니다. 충북 맥스 TV 경철수입니다.